ッシュクリムゾン。킹 오브 파이터 4가 세 번째 주인공 애쉬 크림슨. 쿠사나기 쿄와 케이데시와 달리 안티 히어로인데요. 등장 당시엔 디자인이 너무 비호감이라 같은 편 동료인 조여론 셰누를 정식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애쉬는 엘리자베트 블랑토르쉐와 함께 머나먼 대지에서 혼자들에게 맞서는 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문의 대야제로 일족들이 모두 죽고 애쉬와 엘리자베트 둘만 살아남게 되자 갑자기 사명을 잊고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머나먼 대지에서 혼자들의 수장 사이키에게 협력하고 부하로 활동하였습니다. 사이키는 애쉬의 머나먼 조상으로 오로치의 힘을 악마에게 바치기 위해 현대시대로 넘어온 자였죠. 사이키의 명령을 받은 애쉬는 기존 삼신기였던 치즈루와 이오리가 가진 힘을 뺏어버리고 후선하기 교회 힘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한때 소중한 친구였지만 사명을 잊은 애쉬를 막기 위해 킹 오브 파이터에 출전하죠. 머나먼 대지에서 혼자들은 오로치를 부활시키기 위해 킹 오브 파이터 13대회를 이용했고 사이키의 음모를 모르던 엘리자베트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이키가 시간을 멈춰버리고 대회장에 난입하는데 마지막 격투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시간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사이키가 당황하자 애쉬가 공격을 가합니다. 사실 애쉬는 사명을 잊지 않았고 사이키를 없애기 위해 협력하는 척 연기한 것이었죠. 하지만 쿠사나기 쿄의 힘이 없던 삼신기의 힘으로는 사이키를 당해낼 수 없었고 역으로 흡수당해버리고 맙니다. 사이키에게 육체를 지배당해 피해 나선에 미친 애쉬가 되어버렸지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애쉬의 정신으로 계속 저항한 뒤 시간의 문을 닫으려고 했죠. 결국 사이키는 과거로 돌아가려 했지만 애쉬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문이 닫히고 마는데 사이키를 막아냈지만 타임 패러독스로 인해 애쉬도 함께 손을 대고 맙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억과 흔적들 속에서 애쉬의 존재가 사라지죠. 유일하게 시공의 틈에 있던 엘리자베트만이 애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쉬 사가 엔딩은 킹 오브 파이터 97 오로치 사가 이후 최고의 엔딩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이때쯤 킹 오브 파이터의 인기가 점점 수그러들 때쯤이어서 애쉬를 아직도 싫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레트로플릭스. 킹 오브 파이터 14에서 사이키가 일으킨 시공 왜곡의 여파로 과거, 현재, 미래에 있던 죽은 망령들이 모두 모여 버스라는 괴물이 탄생했는데 버스가 터질 때 그의 몸속에 있던 망령들이 모두 부활했습니다. 버스의 몸속에는 애쉬도 있었으며 쿠쿠리와 엘리자베트가 부활한 애쉬를 발견하죠. 그리고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 애쉬의 재등장이 확정되었는데요. 새로운 주인공인 슈네이가 워낙 많은 비판을 받아 애쉬가 재평가받기도 했는데 스토리상으로 애쉬가 슈네이를 능가하는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군요.